자, 일단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. 엔비디아 신품 발표했고요. 그리고 3080, 3090으로 진행이 되고 499달러 레퍼런스 가격입니다. 자, 그래서 요 제품이 9월 17일 그리고 이 제품이 10월 요 제품은 아직 미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제품이 기존에 2070 슈퍼를 대체를 하게 되면 판매량을 감안했을 때 국내가가 70에서 75, 80 사이로 떨어질 것 같아요. 비래퍼 기준으로요.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080 슈퍼를 대체하게 되고요. 그래서 국내가가 90에서 110 사이 예상됩니다.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2080 Ti를 대체하게 되고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200 초반에서 스페셜 에디션 제외하고 250 사이로 예상돼요. 예. 자, 보면 발표한 걸 토대로 봤을 때 2080 Ti보다 3070이 더 좋대. 예. 그리고 3080이 뭐 아까 보니까 뭐 한 50% 정도 더 높은 느낌이었거든. 그러니까 이 뒤에 거들 뭐 어쨌든 이게 뭐 텐서코어하고 그 RT코어가 같이 섞여 있어서 실제적 향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파스 점수 봐야 할 것 같고요. 네,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엄청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. 성능 존나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. 아,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? 실화냐? 고맙습니다.